국가자격증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유리입니다. 저희가 8월 한 달 동안 휴가를 반납하고 조리 관련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집으로 마련해드리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한식과 일식 그리고 양식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주는 조리 관련 자격증 특집 바로 중식 조리 기능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합격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좋은 도움 말씀해 주실 분 모셨거든요. 바로 여경리의 셰프님이십니다. 셰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식요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따로 뭐 응시 자격이 없고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증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교수님을 롤모델로 삼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자,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필수적 조리사 자격증을 갖춰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국가기능 자격 시험인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장 혹은 조리기능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봄이 어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교수님을 보고 이제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업무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에서 좀 업무 영역이? 네. 중식당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중식 같은 경우는 구분을 했었을 때 처음에 들어가면 허드렛일 같은 걸 잡일 같은 걸 먼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식의 그 화덕에서 불판에서 막 이렇게 불이 이렇게 나고 하는 그런 네. 것들은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자리고요. 아. 뭐 예를 들어서 탕수육이다 짜장면이다 그러면 그런 재료들을 썰어내는 칼판이라는 그런 직책도 있습니다. 그런 네. 이제 칼질을 쏘는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국수 빼는 그런 네. 것도 있는데 그런 면판이라 하는데 네. 그런 과정도 사실 좀 거쳐야 되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전표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때 그 전표를 정리할 수 있는 그 전표라는 그런 직책도 있습니다. 전표라는 직책이 좀 웃긴 표현이긴 네. 하지만 그래서 몇 장르가 있는데 그런 장르를 좀 두루두루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식 안에서도 장르가 상당히 세분화가 돼 있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TV에 나오는 이렇게 후라이팬 이렇게 열 해가지고 요리하시는 거는 최고 네, 마지막에 그렇죠. 네, 그렇죠. 할 수 있는 주방장들 혹은 요새 흔히 말하는 네. 셰프라는 칭호를 네. 받을 수 있는 데가 거기죠. 아, 아무나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요, 자격증 취득의 핵심,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격증을 잡아라 시작해봅니다. 오늘은 중식조리 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험 정보 안내해드릴게요. 중식조리 기능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필기 시험은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 식품학, 조리론 및 원가 계산, 공중보건, 네 과목으로 객관식 4지태기형으로 60문항 60분 동안 치러지고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와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네, 중식조리기능사 응시에 대한 저희가 구체적인 시험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자, 중식조리기능사의 시험이 또 이제 필기시험이 또 필기시험을 잘 치러야 저희가 또 기능사를 딸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아,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필기의 경우는 한 7천여 명이 그 응시를 해가지고요. 네. 2,700명 정도가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률은 한 33.9% 정도 되고요. 네. 또 실기일 경우는 17,400명이 응시를 해서 네. 5,300명 정도가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률은 30% 정도 되고요. 기능사의 경우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고 쉽게 봐서는 사실 안 되죠.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꼼꼼히 제대로 준비를 해서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왕이면 정말 할 때 제대로 한 번에 탁 이렇게 합격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필기 시험이 합격하더라도 2년간은 이제 필기 시험 이제 면제가 되기 때문에 실기 시험 응시자가 그만큼 많다.
그러니까 네, 2년 그렇죠. 안에 실기 시험도 같이 합격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몇 번씩 시험을 네. 보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아,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한 번에 빡. 네. 알겠습니다. 자, 중식 조리 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먼저 필기 시험 과목은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좋을지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거든요.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에서 식품위생은 식품을 보관, 가공, 조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과 식중독, 첨가물 등 위생에 대해 공부하는 과목이며 그 내용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것이 법규입니다. 식중독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니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것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조리 기능사에 보니까 이 식품위생에 관련 법규에서 식중독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그 건강과도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 부분이 아마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식중독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다음은 식품학입니다. 식품학은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 식품학은 식품의 일반적 성분과 특성을 공부하는 과목이고요. 식품학은 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 및 섭취 시 몸속에서 분해하는 전 과정을 공부하는 과목이고 특히 각 영양소 부분이 많이 출제되오니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조리로 및 원가 계산입니다. 어떤 과목 그리고 시험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예, 조리 이론과 원가 계산은 조리 이론과 단체 급식, 그다음에 외식 경영 관리에 관련된 공부입니다. 조리 이론은 식품을 분류해서 조리하는 과정과 방법을 숙지하는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원가 관리는 한마디로 손익 계산 산출법이라 할 수 있는데 단체 급식과 외식 경영 관리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과목입니다. 네. 2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필기 과목 중 가장 난이도가 낮은 과목이니 이 과목이 틀리지 않도록 준비하면 아마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 단체 급식이나 뭐 외식 경영 관리에 관련된 공부라고 합니다. 이게 요리만 잘해서 될 게 아니라 경영 쪽에 이제 공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난이도가 좀 낮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좀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네, 아예 거기서 딱 네. 잡아야죠. 아, 이 과목 여러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공중보건이에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환경위생 및 오염, 그 다음에 산업보건, 역학 및 감염병 관리 등을 공부해야 하며 한 10문제 정도 출제되고 이 과목에서는 오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0과목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특히 이 과목에서는 오염에 대한 부분 중점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셰프님께서 중식조리 기능사 필기 시험에 대해서 과목별로 아무래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이해하기가 더욱 쉽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 좀 주세요, 셰프님. 뭐 특별한 팁은 사실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다 하면은 일단은 그런 시험 출제된 기출제된 그런 시험지 책자를 보시하고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틈틈이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당연히 시험이니까 공부는 충분하게 해주시는 것이 네. 원론적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런 식으로 가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근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편법이 없죠. 네, 셰프님 저희가 여기서 말로 하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요리해보고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좀 제가 직접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은 저희가요 중식조리 기능사의 시험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볼 수 있을까 그 실기시험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경래 셰프님과 함께 직접 이제 얘기도 하고 요리도 하면서 좀 즐겁게 공부도 좀 즐겁게 머리 쏙쏙 들어오거든요. 아, 그렇죠. 그쵸? Sure.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요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드릴 요리는 네. 찐만두 증교자인데요. 네. 중국 요리의 하나의 대표적인 요소긴 하는데 그 주름 잡는 게 사실 만만치는 않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좀 제가 시범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그걸 선택했습니다. 아, 평소에는 난 주름 좀 잡아봤어 하더라도 이 교자 주름 잡는 거 쉽지가 않군요. 네, 또 만만치 네.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교자 주름을 좀 잘 잡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교자에 들어가는 구성들을 보게 되면 속재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속을 먼저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채소들을 먼저 썰어야 되겠죠. 이거는
적당히 곱게는 편이 아니라 곱게 쓸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잘게 잘게. 네. 이제 속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는 왜 이렇게 조용히 쓰냐면 시끄러워서 그래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그래도 크죠? 네. 그래서 저는 크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시끄럽게. 셰프님 서정적인 스타일이신가 봐요. 그런가요? 자, 본인의 취향에 따라 어쨌든 잘게 썰면 되고요. 네. 부추도 썰 건데 부추는 잘 씻어낸 후에 끝부분 보면 흙이 항상 좀 있으면서 그 부분을 아예 안전하게 잘라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부추가 들어가게 되면 좀 확실히 맛이 향이 좋더라고요. 부추는 또 남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그 식재료라서 중국 음식에서는 또 부추가 한 겨울철에는 다들 양기초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부추를 먹으라고 부추기시나 봐요, 이렇게. 그러게요. 그럼 그렇게 가야 되나요? 중독됐어, 아재 개그. 네. 네, 이제 부추까지 잘게 썰었습니다. 그래서 썰었고요. 약간 이거는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센스일 것 같아요. 시험 네, 센스기도 치면서도. 하고 기본 틀이기도 합니다. 네. 딴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지저분해 그런 느낌이 들게 되면 아무리 잘했다 치더라도 점수가 긍정으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놓으신 후에 이제 중식에서는 만두가 딱 깨물었을 때 그 즙이 나오는 것이 좀 정상적으로 되게 맛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건데요. 여기다가 고기에다가 물을 조금 넣어가고 고기를 좀씩 풀릅니다. 아, 이게 비결인 거예요? 그 네, 즙이 그렇죠. 터져 나오는 게? 네. 우선은 이제 이거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간장을 좀 넣도록 합니다. 굴소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후춧가루. 네. 후춧가루.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같이 섞어버립니다. 잘게 썬 야채들을 이제 버무려 놓으면 이따 만두 속이 되는 거고요. 이따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맛보시면 맛이 좋다 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겁니다. 여기다가 반죽에는 밀가루 중력 밀가루인데요. 네. 약간의 소금을 좀 넣어서 뜨거운 물로 익반죽이라서요. 네. 물을 한 바퀴 돌려서 수저로 이거를 잘 젖어줍니다. 네. 덩어리질 수 있게. 아. 근데 셰프님 보시니까 이렇게 계속 항상 뭘 넣을 때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바로 골고루 되는 게 만약 한쪽으로 확 버무리면 쏠리게 되는 거라서요. 그래서 중국 요리는 의외로 또 상당히 성찬 부분들도 그러네요,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다 젖잖아요. 네. 다 젖을 때 마지막으로 뜨거운 물을 한번 조금만 더 돌려주시면 아주 부드럽고 만들기 쉬운 만두피가 됩니다. 자, 이제 덩어리 다 됐잖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이거를 지금 상에 보면 거칠죠? 이걸 계속 치대는 겁니다. 그래서 치대게 되면 이제 아주 부드럽게 반죽이 될 겁니다. 길쭉하게 이렇게 하고요.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네. 이게 한 덩어리 커질 수 있을 정도가. 네. 그리고 이거를 직각으로 뚝 뛰는 거예요. 뚝. 그래서 박력 있게 이번에는 그렇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뛰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굴리는 거예요. 이걸 눌러주시는데 네. 여기가 뛰어낸 데잖아요. 네. 그죠? 뛰어낸 데를 눌러줘야지 이게 동그랗게 나옵니다. 아, 여기 뛰어낸 윗부분을 이렇게 이런 데를 이렇게 눌러줘야? 네, 바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왼손으로 잡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 잡아야지 세울 수 있으니까. 네. 이거 할 때는 눈도 빨라야 되고 동작도 빨라야 되는 그런.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금방 이렇게 딱 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와, 진짜 빠르다. 이거를 보면서 하는 거죠, 원래. 네. 본격적으로 밀어줘야죠, 또 납작하게. 그래서 밀 때는 딱 잡았으면은 올라갈 때 힘주고 내릴 때 풀고. 아, 그냥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주면서. 네. 그러면 이거를 딱 올려놓고 속을 적당하게 크기에 비례해서 적당하게 놓고. 이제 주름 잘 잡아야죠. 자, 이제. 주름 잡는 건 사실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누른 상태에서 이 손을 여기 누르게 되면 여기가 휘어지죠. 휘어지면 거기를 잡는 거예요. 아, 휘어지면 잡고 휘어지면 잡고 이렇게. 네. 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러면 만두가 딱 나오죠. 순식간에 뭐 어쩜 이런 모양을 이렇게 순식간에 딱 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면 배워서 그렇습니다. 배우면 다 됩니다. 네. 바로 자 이런 식으로 미니까 꼬집듯이.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의외로 또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서 꼭 두 번 정도는 겪어봐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셰프님 근데 옆에서 보니까 되게 쉬워 보여가지고 저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하지 마세요 고장 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망신당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까 이렇게 꼬집으셨는데 네, 능력껏 한번 해보세요. 떨리네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한번 예. 아무 조언 안 해주시는 예. 거예요 지금? 그냥 혼자 안 쳐다보겠습니다. 이미 망한 것 같은데요. 원래 자꾸만 쳐다보면 발전이 안 되고요. 혼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얼핏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찌찌찌. 찌찌찌. 제가 먹을게요. 네. 이거 보세요. 네. 이거 어떡하죠? 훌륭합니다. 네.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했으면 무조건 이렇게 놓으니까 적었는데 이렇게 너무 비슷해지잖아요. 세워놓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니 옷 비슷하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셰프님 옆에서 이제 직접 보고 같이 따라하면 또 모양이 어떻게 달라질지.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놓은 후에요. 네. 이렇게 해고 이거를 네. 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에 사실 쉽진 않아요. 보세요. 제가 하는 걸 먼저 보세요. 밀었죠. 네. 반대쪽이 접히잖아요. 밀고 접고, 밀고 접고. 네. 네. 근데 계속 접히지가 않고 꼬집히지가 않으니까. 어떡하냐 이거. 네. 그리고 제 손을 보세요. 제 손은 원래 이렇게 해도 계속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얘도 유기적으로 미는 거죠. 이게 가만히 있으면 얘가 미니까 이게 밀려서 그렇게 되는 거죠. 막 터지고 난리 났어요. 이거 어떡하죠? 내 건 아무도 안 먹으려고 할 것 같은데. 제가 먹죠 뭐. 그렇죠. 본인 나도 맛은 왜, 똑같잖아요. 왜? 보는 거랑 만드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네요. 네. 제가 이렇게 진짜 해보니까 수험생들 또한 이렇게 한두 번 해서는 이렇게 이런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꾸준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분명한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연습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자격증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건 분명히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뿌듯하게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습을 네. 해야 합니다. 네. 연습하십시오. 예, 여러분들도 저보시면 또 우월감 느끼실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자, 물이 끓은 상태에서 6분 정도를 찌게 되면 최상의 만두, 증교자, 찐만두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또 이게 담을 때는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붙이지 않도록 하고요. 물이 끓는 상태에서 6분 정도가 최상의 맛을 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6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봉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봉인 해제. 뚜껑 열기 전에 열고 한 김을 먼저 보내고요. 와, 딱 보이죠? 네. 이게 바로 중사람들이 즐겨 쓰는 맛. 딱 봐도 맛이 띵호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살짝 한번 더 이렇게 엎어버립니다. 오 바닥에요. 네, 그래서 네. 이거를 딱 하게 되면은 접시에다 가지런하게 담아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면 아마 쉽게 점수를 많이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닌데요, 뭘. 그래도 쉽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든지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이 자기의 미래를 또 긍정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조금 더 우리에게 친근한 요리가 아닐까 싶어요. 깐쇼새우. 네, 이건 일명 칠리새우. 겁니다. 네. 네. 깐쇼새우, 칠리새우. 네. 근데 만드는 법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요리라는 건 뭐든지 다 포인트고요. 그러한 포인트를 알게 됨으로써 자기가 조금만 연습하면 접근성이 쉬워집니다. 근데 이제 막연하기 때문에 뭐든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런 포인트를 만드는 사람, 그런 걸 가르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유리 씨도 아마 네. 요리에 대해서 그런 쉬운 접근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자, 오늘부터 중식 요리사 되나요? 자, 그럼 그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새우는 네. 등 부분을 한번 살짝 가를 예정이고 꼬리는 이거 음식 조리해서 딱 깨물면은 얘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네. 꼬리가.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음식을 만들면 훨씬 더 보기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들어가 있는 재료들은 파마늘 생강. 파마늘 네, 그렇게 생강. 쓸 거고요. 튀김옷은 전분에다가 네. 물을 넣어서 침전을 시킬 건데요. 이거는 감자 전분이고요. 네. 이거 전분에다가 물을 좀 넣습니다. 물을 어느 정도 넣으면 딱 좋아요? 그냥 이렇게 다 부어도 돼요. 그러면은 이게 넘치면은 네. 그 사이에 제가 한 2-3분 내로 한 5분 내로 다 침전이 돼요. 단단하게. 그냥 물이 남은 거는 그대로 떠 있습니다. 그럼 따라내면 돼요. 네. 따르고 이제 딱딱해지는 것만 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네요. 이 상태로 일단 준비를 해놨고요. 네. 계란을 하나 깨도록 했고요. 네. 자, 새우는 먼저 등을 갈르도록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등을 네. 다 살짝 가르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네. 파가 있는데 파를 쓸 때는 이게 파란도 있잖아요. 네. 하얀 대만 씁니다. 아, 하얀 쪽만. 네, 이제 곱게 쓸 예정인데 너무 네. 곱게 쓸게 되면 이따가 기름에 볶을 예정이니까 네. 적당히 곱게라는 아, 표현을 하고요. 잘 볶이게. 네. 네. 절반 가르고 네. 이거를 그냥 밀어 썰기. 파, 잘 아시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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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재 개그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가 아재라서. 그래서 마늘 한 6-7개 정도. 네. 그래서 원래 중국식은 우리 이현복 셰프 이름을 많이 해줬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점잖게 하도록 점잖게. 하겠습니다. 예, 어우, 탁 터져버려, 박력이. 네, 원래 중식은 원래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 그래서 마늘도 너무 곱게 갈지 않을 예정이고요. 파와 마찬가지로 네. 너무 고우면 금방 타버리니까 아. 그래서 이런 상태로 그래서 파, 마늘, 생강은 마늘 크기 한 3분의 1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완두콩도 이게 미리 삶아놓은 통조림 같은 건데요. 네. 한 26개 정도 들어갔고요. 한눈에 딱 아시네요. 26개 정도. 네. 자, 이렇게 해서 주방장 친구라는 두반장을 두반장. 조금 넣어줄 예정인데 네. 이 두반장은 한 3분의 1 수저 정도 네. 이렇게 소스를 또 미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이 한 열 수저라면 하나, 둘, 아홉, 열. 그다음 케찹도 한 세 수저 정도. 네, 세 스푼. 설탕도 한 세 수저 반. 네. 물, 식초는 그냥 한 2분의 1 수저. 네. 소금을 조금 넣어주셔야 됩니다. 조금.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소스도 다 완성이 된 거야. 그래서 아까 이제 전분에다가 네. 물을 넣었는데 그 사이에 다 가. 저거 침전됐으니까 따라내면 그냥 물만 따라내는 거. 이걸로 딱딱해졌어요. 이제 네,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게 우리처럼 아구심이 돼도 어머, 좋은 사람도 어머, 쉽지 않은 거죠. 예. 너무 신기해요. 수저 같은 걸로 풀면 또 되게 쉽게 퍼져요. 굳이 막 힘쓸 필요 없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해서 그래도 네. 굳이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력 있게. Yes. 네. 전분에다가 약간의 계란을 좀 넣어주시면 되는데 조금 눌러왔더니 계란이 어떻게 돼? 싹 쏠려내고 내가 넣으려고 하는 거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퍼내세요. 아, 이렇게 갖고 같이 이제 버무려주면 아주 부드러운 튀김옷이 됩니다. 생크림 같아요. 보기에는. 한 입 하시길래요. 새우를 튀길 예정인데요. 네. 새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꼬리가 있기 때문에 꽉꽉 누르면 어떻게 잘못되면 아이아이아 이렇게 찔리죠. 그래서 네. 적당하게 천천히 부드럽게 네. 이렇게 했을 때 그 얇은 튀김옷이 나오는 거구나. 네, 그렇죠. 더 부드럽게, 더 질게 해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튀길 때는 바로 이렇게 꼬리를 잡고 기름에다 뉘어서 이렇게 튀겨주시면 되고요. 네. 셰프님, 그 만들 때 기름을 좀 미리 올려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기름도 살짝 올려놓으면서, 근데 초보 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름 올려놨을 때 어떤 미스테이크가 생기냐면은 네. 이거를 잊어먹고 있어요. 가열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는 바로 거기서 이제 화재가 나는 경우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네. 저희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진행을 시키는 거죠. 아. 하면서 이걸 이렇게 하게 되는데 초보 하시는 분은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뭔가 구수한 냄새가 난다고 그냥 불 붙어 있는 거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네. 조금은 조심해야 할 필요 있고 집중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름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넣어주는 게 딱 좋아요? 이게 확실치 않다 그러면 그냥 하나를 가지고 아 일단 대충 넣어보면 이게 넣어버리는 거예요. 넣어버려갖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직 가라앉아 있고 있으면 이게 뜰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아. 그래서 하나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게 이제 점점 가열되고 떠오른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음 순서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끓는 소리 진짜 경쾌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고 나면은 일단 잠시 그대로 놔두세요. 아, 몇 분 정도 끓이나요? 왜냐면 이제 몇 분 정도가 아니라 튀기는 거죠. 이런 아,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튀김옷이 몸에 네. 노릇노릇한 상태가 되면 다 한번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 이때 노릇노릇해지면 한번 건져줘요. 두 번째 튀겨요. 한번 건져고 두 번째 튀길 건데요. 네. 자, 지금처럼 조용해졌죠? 네. 조용. 참참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를 넣을 때 확 붓지 마시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넘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부어주세요. 아, 그러면 이거 안 튀기겠네요. 불 날 때 어떤 경우냐면
아주 뜨겁게 가열이 됐는데 그냥 확 보는데 거품에 한거 넘쳐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불 붙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딱 넣어갖고 안 넘칠 것 같다 그러면 다 따라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를 볶을 예정인데 이제 볶을 건데 고추기름을 네. 사용할 겁니다. 지금 자. 이제 새우는 여기서 잘 튀겨지고 있고 네, 소스를 이제 만들 거예요. 넣습니다. 확 쏘는 냄새가 네, 생기니까. 고추기름에서. 살짝 파 마늘 향이 나게 되면 소스 아까 미리 분량의 소스가 있었잖아요. 네. 이걸 넣어주는데 다 붓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튀겨놓은 새우를 버무릴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면서 아, 넣는 거예요. 양을 잘 봐가면서. 네. 그래서 항상 융통성이 좀 필요한 거고요. 네. 끓으면 그때 전분을 넣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넣어서 크게 젖어서 걸쭉해질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또 봐가면서. 네. 그렇죠. 점점 늘어나는 김유리의 종유리 솜씨. 나중에 이제 진짜 조리기능사 따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한번 따셔도 좋습니다. 자기 네. 만족에도 좋습니다. 네. 되게 되면 여기다 집어넣고 버무려 주시면 돼요. 아, 바로 집어넣어요? 네, 우와. 그렇죠. 오래 버무려서. 멋있어. 맛이 있나요? 뭐, 내가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요리 레시피에 대한 요리 책을 좀 보아야 할 필요는 있겠고요. 보는 이유는 순서를 잘 정리해 놓고 가게 되면 침착하게 그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마 합격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순서를 잘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어가면서 이제 요리를 하는 거. 네, 그게 그렇죠. 도움 많이 되겠다, 그렇죠? 시뮬레이션 네. 하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요, 셰프님과 함께 중식조리 기능사 실기시험 치는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많은 도움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현장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도 직접 이렇게 먹어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여쭤보고 아주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리고 왔습니다. 여러분께도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오늘은 특별하게 중식 요리의 대가이신 여경래 셰프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저희가 먹을 땐 참 맛있지만 뒤에서는 참 치열하고 뜨겁고 열정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직업 환경 어떤가요? 상당히 많이 좋아진 부분은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직도 주방에서 일하는 건 그렇게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은 그 편하진 않지만 이 안에는 조리사라는 그런 직업 자체가 부지런함을 많이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맛과의 전쟁이기도 해서 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가 그런 부분에 조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또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좋아하는 건 못 이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과의 싸움, 맛과의 전쟁을 즐기실 분들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식조리 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뭐 필기시험, 실기시험뿐만 아니라 중식요리의 대가이신 여경래 셰프님이 직접 나오셔서 본인의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들 함께 나눠주셔서 보다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해요, 셰프님.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자리에 불러서 영광입니다. 예. 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조리사들, 요리사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분들도 처음부터 화려한 셰프가 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요리는 멋지지만 그 능력을 쌓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말 힘들고 외로운 싸움에서 이겨내야 이제 셰프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그 시작이 바로 조리사 자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합격의 길은 좀 고되지만 그 노력의 결과로 정말 모두들 값진 그런 승리를 이뤄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